자, 제 1차 장갑 대전은 끝났고 제 2차 장갑 대전 이번 주 금요일날 커밍순. 저와 장갑차의 대결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중국 랭킹 1위라고 불리고 인상도 가장 추하다고 불리는 양광이 갑자기 제 새벽에 제 프리방에 들어온 거예요. 5 고고 이러는 거예요. 5선승 하자고 고고. 그래서 제가 안 할까 했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런 거 보고 싶어서 아주 막 와 개꿀잼 치킨 시켜야겠다 이런 느낌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안 됐고 양광한테 조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K랑 세스가 제가 엄청 잘 통했어. 그래가지고 5-1로 이겼어요.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양광 너무 쉽잖아. So easy, super easy 양광. 문제는 그 다다음 날 시작됐어. 소금 회장이랑 그 기타 등등 사람들이 저한테 소문을 흘렸어요. 양광이 엄청 벼르고 있다고. 배논 영상 연구 다 하고 지금 리벤지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양광이 예상대로 저한테 리벤지를 걸어왔습니다. 10선승 2번 하자. 한 판당 500위안씩 걸고 하자. 당시에 제가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판당 250위안씩 해서 250, 250 이렇게 2번 하자. 그랬더니 양광 이 인성 터진 독 베이비 새끼가 중국에서는 500미트는 너무 쪼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1위 소욱이랑 소년도 100위안 매치도 실컷 해. 나중에 신사한테 들어봤더니 100위안 미트로만 한대. 저를 낚은 거죠 한마디로. 그 전에 5-1로 이겼으니까 에이 뭐 쉽겠지 뭐. 이길 수 있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아 생각보다 이제 독하게 준비를 해왔어. 번개를 개찌르게 하는 거야. 2000 최강 처번개를 많이 당했어요 그거에. 당하면서 양광이랑 첫 번째 대결을 5-10으로 지고 대열받는다 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대결을 했어요. 고군분투했지만 역시 아직 나 스스로 두려워했던 대로 최번개 대처가 미흡했단 말이야. 두 번째 대결도 8-10으로 또 져버렸어. 그래서 500위안 500위안 합쳐가지고 천위안을 양광이라는 중국놈한테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17만원 정도 돼요. 약 17만원. 그래도 내가 그날 멘붕에 빠졌어. 정신 나가가지고 이러면서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느니 마느니 정신 빠져서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갑차라는 놈이 또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게임을 하자 그러는 거야. 500위안 매치를 하자고. 양광이랑 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새끼 조스트 하는데 쉽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린으로 암흑 가서 무한 콤보만 써요. 무한이랑 가불버그만 써요. 근데 조스트로 린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놈 린에서 버그랑 무한 쓰죠. 그리고 전운으로 어떻게든 언어대위를 맞춘 다음에 천국의 계단 밝기 무한 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최번개 하죠.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자신 있다 이거야. 도전했어요. 장갑차한테 그렇게 전해달라 그랬어요. 아 나 방금 양광한테도 졌고 프리 매치면 연습 삼아 하겠는데 머니 매치는 최번개 유전한 건 당분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이제 머리를 썼어. 아 최번개 빼고도 배논 정도면 쉬울 것 같다. 조스트 하니까 지가 린이랑 전운으로 이길 자신이 있었겠지.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장갑차와 저의 끈끈한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번개 빼고 하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가짜는 X새끼가? 이래가지고 제가 도전에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최번개한테 털렸다고 내가 물러보여? 이래가지고 장갑차랑 머니매치 500위안 빵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경기 어떻게 됐냐? 개 쉽게 털어버렸어요. 클락 하나로 농락했어요. 클락 하나로. 실수랑 장난으로 점수 한 2점 더 뺏겨가지고 10-7로 이겼어요. 10-7로. 자 이러면서 게임하다가 갑차야 족같지? 완전히 이긴 건데 클락한테 역세당하니까 참 지읒같지? 형도 방금 네 친구 양광한테 그렇게 당했거든. 너는 네가 이길 줄 알았겠지. 자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단다. 존나 처맞기 전까지는. 이러면서 막 놀리면서 했어요 장갑차를. 그래서 첫 번째 쉽게 이겼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이 새끼 너무 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대결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나더 이오리 골라서 했어. 저는 주력이 조스트거든요. 어나더 이오리 히트를 골라가지고 막 장갑차가 린 완전 슈퍼 린 장인이에요. 아니 장인이라기보단 2000에서 린을 주캐로 쓰는 장갑차밖에 없어. 근데 나도 린 꺼내가지고 같이 막 장난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뒤틀렸어요. 뭐가 뒤틀렸냐. 그렇게 놓이면서도 제가 5-3으로인가 이기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갑자기 이놈이 전운을 꺼냈는데 내가 갑자기 장난치면서 극도로 방심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전운한테 밝기 무한을 맞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전운한테 밝기 무한 맞다 보면요. 순식간에 그냥 한 판이 삭제돼요. 아우 진짜 씨. 아유 진짜 씨. 네 맞아 진짜. 생각할수록.
내가 이거를 진짜 평생 가져가야 돼, 평생. 멸망 태클을 타는 순간이었어, 그 순간이. 진짜 개해봤는데 생각할수록 두 번째 판에서 시청자들이랑 놀면서 장난 안 치고 방심 안 했으면요. 장갑차한테 이런 대사를 날려주는 순간이었어. 장갑차,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방송하지 마. 돈 따오고 막 이랬을 텐데. 그래서 그날 결론은 뭐냐? 양광한테 천이안 잃고, 장갑차한테는 1승 1패니까 서로 돈 입금을 주고받을 게 없었고. 둘째 날, 다음 날 내가 무승부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시 장갑차랑 대전을 시작했어요.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내가 번개가 1밴, 내 번개 한 캐릭터가 밴 당했으니 밴은 너도 클락을 밴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 방심만 안 하면은 뭐 내 클락 하나 빼줘도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제가 장갑차랑 대결을 시작을 했어요. 클락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스트를 장착하고 라이프 K251로 상대를 했단 말이에요. 가끔 세스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첫 번째로 또 제가 쉽게 이겼어. 그런데 아니, 두 번째 판에서 이 장갑차 이 새끼가 무한을 쓰는 캐릭터가 두 개다 보니까 진짜 아차하면은 져요. 조스트하는 유저 중에 걔한테 조스트로 이긴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또 다음날 또 하는데 또 했어. 첫날에 1승 1패 무승부, 둘째날에 1승 1패 무승부, 셋째날 또 하는데 또 내가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또 졌어. 또 1승 1패. 아, 피꺼숏. 이 다음부터 비극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전적이 3승 3패예요. 장갑차랑 나랑 3승 3패. 방송을 끝내고 되게 힘 빠진 기분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방송을 다 끄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소금 회장한테 전화가 온 거야. 형, 장갑차가 진짜 마지막 판 하자는데 할 거예요, 형?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장갑차랑 무승부라는 거 인정할 수 없었게 콜! 하자! 그때가 새벽 5시 반이었어. 장갑차랑 또 대결을 했어요. 아, 내가 네 번째 1대1을 9대10으로 졌어. 아, 피가 진짜 거꾸로 솟지. 그래서 야, 장갑차 한 번 더 하자 라고 했는데 이 새끼 방송 재빨리 끄고 톡 안 받아. 3승 4패가 돼서 내가 500위안을 입금해야 되게 되는 스토리가 된 거야. 그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어. 그리고 월요일날 이놈이랑 다시 대결을 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이 새끼 장갑차 박살내버린다. 월요일날 대결을 다시 했어. 장갑차 새끼가 500위안은 일단 입금하고 다시 시작하자가지고 내가 500위안, 나는 아주 굿맨, 페어맨, 페어플레이, 바른 인간의 표본이잖아요 내가.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꼴보기 싫은 놈이지만 500위안에 입금하고 월요일날 저녁에 드디어 벼르고 별렀던 장갑차 대전이 또 시작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존망 태클을 타기 시작하네. 13승 3번 했는데 3번 다! 10대10, 9대10, 9대10으로 다 졌어. 내 방에 시청자들 어디서 몰려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1000명 가까이 됐어요. 내 방에 900 몇십 명 왔어. 그 900 몇십 명 앞에서 13승 3번 다 족발렸어. 그래가지고 전적이 어떻게 되냐. 자, 전주에 3승 4패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리 3번을 또 졌어. 그럼 얼마야? 3승 7패야. 3승 7패가 되고 다음날 내가 또 했어. 3승 7패에서 돈만 잔뜩 입금하고 마음은 급해지고 장갑차가 무한 맞추는 패턴이나 무한 콤보의 정교함은 강해지다 보니까 13승 3번 한 거는 제가 3번 다 개쳐발렸어요. 전적이 내가 장갑차랑 3승 10패야.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선전포고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커밍순 장갑차 박살낸 다음에 민족의 아리아 응원가 가겠습니다. 지금은 화해했지만 경림이한테 경복절 당하고 제가 리벤지 했어요. 그 다음에 야왕한테 당하고 내가 야왕 완전 쉽게 두 번 다 박살냈어. 소욱한테도 내가 한 번 9대10으로 진 적 있는데 그 다음에 소욱한테 두 번 다 더블 스코어로 이겼어요. 내가 선전포고하고 베논의 광복절, 배복절이 오지 않은 적이 없어. 자, 그런 의미로 승리를 다짐하는 퍼프 한번 간다. 내가 이거 장갑차 박살내고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 개새끼가 뭐냐, 이 새끼가 장갑견이라는 새끼예요. 자, 멍멍! 나는 무한 콤보 쓸 때가 제일 행복해. 무한 없이 무슨 게임을 해, 병신들아. 무한 콤보가 진짜 킹오브야, 새끼들아. 자, 린 무한, 저는 무한, 바레사 무한, 그리고 무한 안 쓰면 최번개. 웃기. 내가 어떻게 조지냐? 아, 씨발, 이제 나도 늙었구나! 먹어들은 버렸다! 보여줬죠, 제 각오를. 이렇게 박살내겠습니다. 죽여버릴게요, 제가. 어머님! 버려!
다시 한번 오버드림 케첩 뚜껑님 승리를 위해 오버드림 버렸다. 미친 거 같아. 그래서 결론은 3승 10패라는 전적 때문에 잘 봐. 7승이 차이 나지. 500위안씩 7번이면은 3,500위안이야. 3,500위안 계산해볼까? 무한이랑 버그만 쓰는 수준 낮은 무한쟁이 새끼한테 얼마를 갖다 바쳤냐면 3,500위안 보여? 방송에? 58만 1,175원이야. 3,500위안 58만 1,175원인데 17만원 500위안 한 번은 불마랑 소금 회장이 내줬어. 1,000위안은 그럼 결론적으로 내 돈은 얼마 썼냐? 42만원 썼어. 42만원 사비 매치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장갑차용 머니매치를 대주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에 게임을 할 거예요. 내가 이기면 장갑차한테 내가 돈을 받으니까 그 머니매치를 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번 주 금요일날 두고 봅시다. 배복절이 오는지 장갑차 강점기로 계속 유지되는지 이번 주 금요일 밤 혹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두고 봅시다. Are you ready for this Sunday night when WWE Champ John Cena defends his title in the WWE Super Slam? 배놈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